통증을 예방하는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턱관절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 턱관절은 문제가 있으면 이 목뼈가 C자 커브가 돼야 되는데 역C자로 꺾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목 주위의 근육이나 얼굴의 근육이 다 긴장하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턱관절에 이상이 있는지 보고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치료를 해주면, 운동을 해주면 많이 좋아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AK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자, 힘 줘보시고요. 세게. 문제가 있는 곳에, 해보시죠. 오른쪽 턱관절, 왼쪽 턱관절. 그다음에 목뼈 1번, 목뼈 1번.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 턱관절하고 왼쪽 목뼈 1번이 같이 안 좋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왼쪽으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잘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귀 앞쪽에 여기에 두 손가락 이렇게 만져보시면 꽉 물어보세요. 물고 힘 빼고 물고 힘 빼고 블록블록한 데인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교근이라는 저작근이에요. 씻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풀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어금니를 꽉 물지 말고 손으로 한 10초 정도 풀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거는 익돌근이라고 해요. 익돌근은 어떻게 찾냐면 입을 살짝만 벌려보세요. 많이 벌리지 말고. 그럼 이제 광대뼈 밑으로 이렇게 만지면 뼈가 만져져요. 거기가 익돌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같이 아프신가요? 네. 10초 정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흉쇄 유돌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목 옆에 우리가 차밍 근육이라고 하는 흉쇄 유돌근인데 요거는 저를 한번 밀어보세요. 저 이렇게 하면 나오죠. 이렇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이세 군데를 마사지 해주면 턱관절이 많이 좋아집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 10초씩 마사지를 하고 제가 이제 턱관절은 안 만지고 그 주위 근육 세 개만 이제 마사지를 했는데 힘좀 보시죠. 해보시죠. 그래도 턱관절이나 목뼈까지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